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 118일 차. 여전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등만 닿으면 막 잠이 오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 주만 잘 버텨서 다음 주에는 좀더 여유 있게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 스테픈 운동하면서 자주 듣거나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 이 채널의 분야가 좀 제한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채널 추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 미박 두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안 좋은 거 까볼게요. 과연? 오. 오, 느낌 좋은데요? 설마 하나 더? 안 나오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7GST 2랩 박스입니다. 마이너스 1GST 정도.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스텝은 117일 차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양은 30.5개입니다. 평소보다 적게 나온 것 같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박을 까서 얻었던 1랩 럭잼이 잘 팔렸거든요. 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0.06298이었습니다. 이것을 GST로 환산하면 23GST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번 것이긴 한데 사실 미박은 들쭉날쭉해서 채굴 인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정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리비 4.8 컨펌. 30.5 마이너스 4.8은 25.7. 현재 GST 가격은 0.09인데
어우, 깨졌어요. 0.08로 하겠습니다. 0.08 곱하기 0.08은 2.05달러. 2.05달러 하면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 원화로 2,600원 되겠습니다. 아이구야. 한동안 0.1달러를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것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유가 7월 15일 중국인 전면 차단에 대한 마지막 움직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바로 스테픈에서 GMT 환매 및 소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테픈에서 2분기에 플랫폼 수수료로 1억 2,25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아니고 수익이래요. 이 중에 5%를 활용해서 GMT 환매 및 소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GMT가 오른다고 해서 GST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GMT가 상승함에 따라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호재로 여겨서 갑자기 막 GMT를 매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시세가 확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짝하고 말 것인지 쭉갈 것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 스테픈 팀도 몰라요. 다만 어차피 GMT를 사고 싶었다면 여유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매수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도 보지만, 그래도 당장의 수익을 막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테픈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도 GMT 홀더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스테픈의 공식 미디엄 글인데요. 보안 및 서버도 향상했다. 그리고 스맵, 안티치트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팀을 확장했다. 파트너십 또는 후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스테픈 브랜딩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익의 일부를 할당할 것이다.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7월 15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월 15일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한 잠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